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나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시작된 이 복음 사역이 이제는 10여 개의 상중교회가 세워지고 거의 모든 원주민들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산길을 다니다 무슨 사고를 당하더라도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길을 떠나기 전에 사모님께 유서를 맡겨놓으시고 다니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분들 뒤에 서 있는 새롭게 구원받은 영혼들로 이분들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이분들의 수고의 땀과 눈물의 기도,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던 의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하였던 복음 전파의 서원이 항상 뚜렷하게 기억나게 하시는 섭리는 의료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 그것이 제 삶의 뚜렷한 목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선교 여행들을 통해 느낀 것은 의료 선교는 결국 의료를 통한 팀 선교라는 것입니다. 신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무리 치료해도 사람은 얼마 있다가 다시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고 부활케 하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죽었습니다. 병을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장차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해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결국 영혼 구원 없는 의료 행위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자선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비의료인들이 의료 선교에서 저 같은 의료인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보통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은 환자들을 진료하느라 정신이 없어 복음 한마디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의료를 통해 마련해 놓은 선교의 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는 비의료인들과 의료인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머리를 손질해주면서 집 수리를 해주면서 재봉질로 옷을 만들어주면서 사진을 찍어주면서 얼굴에 이쁜 페인팅을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모두는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세상은 말세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모두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칭하며 개신교인들의 불미스러운 신문기사들을 올리고 욕을 하기 위한 전문 웹사이트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산권이나 이슬람 국가의 선교 목적으로 들어간 기독교 선교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도 종교적인 중립을 지킨다는 핑계하에 기독교적인 색채를 띈 것을 모두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해피 홀리데이즈로 바뀌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주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신화로 되어버린 지 오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인구는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